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을 뭐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받는 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테스트를 한 게 준비했습니다. 네. 네, 먼저 제목은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?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. 아, 네, 기대되네요. 네, 이제 남자가 여자친구나 이제 부인이 되는 사람이랑 길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예쁘고 느신느신 쭉쭉 빵빵인 여자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. 네, 이럴 때 여자들이 항상 묻죠. 방금 지나간 여자 어때? 이렇게 물어보죠.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남자가 해야 될 대답은 무엇일까요? 보기 있어요? 네, 객관식입니다. 네. 1번은요. 네. 뭐 남자가 굉장히 시큰둥하게 뭐 그냥 그런데 뭐 이거. 그리고 2번 굉장히 오버하면서 우리 자기가 훨씬 예쁘지. 어디 비교도 안 되지, 짭도 안 되지. 이러면서. 네. 어떻게 뭐 뭔 것 같아요? 저는 1, 2번 다 마음에 안 들어요. 아, 그래요? 그치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2번? 2번? 어, 자기가 훨씬 예쁘지. 2만. 우리 윤희 계시죠? 어, 저도요. 저도 통일이네요. 아, 통했어요. 네. 이왕이면은 뭐 비교 중에 제가 더 낫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이왕이면? 어,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. 아, 네. 없었던 거예요? 바로 여기서 남자들이 해줘야 될 대답은 뭐예요? 어? 방금 뭐 지나갔어? 아, 그거죠. 근데 여자들이 정말 자기가 더 예뻐 이런 팩트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. 그치, 정말 그치. 이 남자가 지금 나만 보고 있구나. 그치, 이걸 그치, 느끼고 그치. 싶은 거예요. 포인트가 그쪽이네. 그쵸. 이 문제를 정말 남성분들한테 한번 내봤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지 그러니까요. 되게 궁금하고 우리 카메라맨들, 제 PD님들도 네. 이 부분을 좀 숙지를 해주셔야 네.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뭐 지나갔어? 뭐?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시도록. 스팀을 네. 뚝 떼야죠. 네. 그쵸.